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2년 3월 22일 오후 2시 58분이고요. 저는 방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자가 격리가 시작인데, 그래도 뭐, 씨발, 일은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어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봤어요. 어반님한테. 어반님, 왜 요즘 들어서 연상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물론 나는 왜 많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있긴 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저의 순수한 그냥 뇌피셜인데 아마 맞을 거야. 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점점 연상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기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재생적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상녀와 결혼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이걸 찾아봤는데 2005년만 해도 12% 전체 결혼의 12% 10명 중에 한 명꼴이죠. 연상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6%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2022년이 된 지금은 다섯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연상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기본적으로 남자란 동물은 우리는 어린 여자한테 끌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DNA란 말이야. 그게 꼴려서 끌리는 건지 끌려서 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하를 찾아가게 돼 있는데, 왜그 반대, 본능을 반대하는 결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론부론 제끼고 결론부터 가장 큰 요인, 복돌이 와주라는 거죠, 또. 가장 큰 결론부터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왔구 때문입니다. 왔구. 이 모든 것들은 왔구라는 데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되게 재밌는 걸 봤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보통 여자들 그러잖아. 아, 연하는 너무 애 같아. 너무 싫어. 찡찡거리고. 특히 집에 남동생 있는 여자들 그러잖아. 그치? 근데 이런 애들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연하한테 눈을 돌리게 된 시즌이 와. 그게 보통 30대 중반 되면 연하한테도 눈을 돌린다. 여자들이. 실제로 그래.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왁구를 보는 거랑 여자들이 남자의 왁구를 보는 건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가깝냐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린 여자한테 끌리잖아. 이쁘잖아. 그 보면 미쳤거든, 그냥. 판타스틱하거든. 그래서 휙 눈깔이 뒤집어진다고 했을 때, 여자들은 그 반대. 젊은 남자를 봤을 때, 와, 너무 미친, 너무 귀엽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보통 자기 나이면 이제 윗대를 보잖아. 네살 위, 이렇게 보잖아. 그렇게 봤을 때, 그네살 위의 아저씨들 왁구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아저씨 같은 게 싫은 거예요. 그걸 혐오해. 그걸 극혐해. 그래서 내가 일전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서로 혐오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 이게 배 나온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연하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여기서 볼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야. 결혼 시장이라는 게 변하게 됐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변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한단 말이야. 만혼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은 거의 다 만혼이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만혼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할 때쯤 돼갖고 보면 다 전부 다 아저씨 같은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미스매칭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자들 중에서도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벌거든, 사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뭐 여자들 맨날 뭐62.5% 얘기하는데 뭐 대기업 똑같은 대기업 똑같이 은행원 들어갔잖아. 근데 야 너는 여자니까 뭐 남자 1억 받을 때 너는 6,200만 원 이렇게 받아 이러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결혼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보통 여자는 자기보다는 그래도 우수한 자본사회의 노예를 원하잖아. 연봉 1억 이상의 남자를 원했을 때그 1억 이상의 남자는 이 여자보단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미스매칭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왁구랑도 엇물로 이게 엇갈리게 되는 거야. 이게 물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야 이럴 바야 그냥 내가 남자 왁구를 조금 더 취하고 능력을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뭐냐면 그 반대 그대로라 보시면 돼. 남자는 뭐냐면 여자 볼때 여자 왁구를 조금 내려놓고 돈을 취하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상녀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연상녀랑 만나면 뭐가 좋냐 이게 아마 설문조사도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으로 가게 돼.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의 결혼 문화라고 하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호강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도 프레셔란 말이야. 프레셔란 말이야. 부담스럽거든. 근데 연하를 만나다가 연상을 만나면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둘이 같이 지고 갈수 있는 거지. 경제 공동체처럼. 이게 굉장히 소홀해져요. 그래서 내 친구들을 봐도, 내 친구는 동갑내기 커플이 많은데, 사실 외벌이들이 제일 많거든, 동갑내기임에도. 일단 동갑내기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오지게 싸워, 걔네들은. 좆도 아닌 걸로. 근데, 연상이랑 결혼한 애들을 보면 다 맞벌이야. 그래서, 집에, 이게 방구석에 뒹굴고 놀고 있어도, 연하가 이러면, 일좀 자기야, 일좀 해라, 그러면, 막 이러면 다 만나봐요 그게. 근데 연상이면 자기가 알아서 해 그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의 그 본성이라고 하잖아. 그게 쉬이 변하지가 않지 당연히.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16살 연하부터 12살 연상까지 되게 폭넓게 만나봤잖아.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럼 뭔가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좀 달라.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니야. 나이가 적다고 철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만나본 바론 그래.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애는 성숙하고, 나이가 많아도 철없는 철없거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기적인 애들은 계속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변하게 되면 이 입장이지. 입장이 변하게 되면 사람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기적인 여자가 있다, 이기적인 여자가 있다 했는데, 얘가 보통 연상을 만나면 오빠 내놔 내놔 이랬던 애들이 그래도 연하를 만나잖아. 관계가 달라지잖아. 얘는 원래 그냥 이기적인 애인데, 근데 관계가 달라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처럼 서로 힘을 합쳐야 되잖아. 근데 한국 내에서는 이런 뭔가 힘을 합쳐야 된다, 으쌰으쌰하다는 분위기가 연상 여자를 만났을 때 되기가 쉽단 말이야.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한테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뭐왜 남자도 다 강하진 않단 말이야. 남자도 의지하고 싶을 때 해서 기대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이게 잘 맞아주는 부분들이 있어. 왜 관계가 틀어지니까 내가 이거 받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연상 여자를 만나면 되게 잘해줍니다. 뭐다 잘해줘. Everything.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핵심 가치는 능력이고, 여자의 핵심 가치는 미모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 조금씩 내려놓고, 반대 진영이 원하는 걸 취하는 느낌이야.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남자의 왁구를 가져간다면, 남자는 여자의 왁구를 조금 내려놓고 여자의 경제력을 데리고 가는 거지. 경제력 말고, 근데 그 경제력 안에는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부부 공동체로서 다가갈 수 있는, 으쌰으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이가 늦어지고 만혼들이 많아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잖아. 야, 혼자 살기 빡시거든. 어떻게 혼자 부양한단 말이야. 특히나 또 요즘 들어가지고 뭐 이제 애 없는 전업주부가 꿈이다, 뭐 이런 여자들도 오질랑이 많아지고 있는데, 야, 나 혼자 살기도 빡신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연상녀와 힘을 합쳐서 살겠다라는 남자들도 많아지고, 반대로, 야, 조금 못세, 이게 배남 배부뚜기 아저씨보다 그래도 조금 어린애 만나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래도 남자의 본능이라는 건 어린 여자를 찾아가게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연상녀 커플이 뭐 50%를 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결혼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연상녀와 결혼한 남자가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을 건데, 아마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이유가 가장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결론은 그래요. 사실 뭐 연상녀를 만나고 연하녀를 만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이랑 정말 맞는 그런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딱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평생의 반려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행복하게, 서로 빨아주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